He's so blue, spent all afternoon thinking about his new lover. He's over the moon now, he's wishing that he got a glimpse of her, dancing around in her convertible whip. Oh, sweet disguise, big brown eyes, secrets are lurking way beneath the lights. He thinks he's falling, gaping butterflies. Stupid Cupid, oh, why'd you fucking do it? He지금 시간은 7시 11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7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자고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먹고 운동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건강 찾기 프로젝트용 다이어리로 쓰려고 구입을 한 거예요. 짠! 이거 되게 예쁘죠? 이렇게 60 다이어리로 돼 있어가지고 어제 처음 작성한 첫 페이지 짠! 이렇게 여기 꼭 지켜야 할 규칙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1시간 걷기, 근력운동, 30끼 집밥, 한 번은 샐러드를 꼭 하루 한 번은 먹기, 그리고 나머지는 책인데 제가 건강하게 집에서 해먹으려고 이거 두 개는 구입한 거고 이거는 전에 선물 받은 거예요. 샐러드 해먹으라고. 이거는 한 다섯 번째인가? 구입하고 있는 100% 석류 착즙 즙인데 제가 이거를 맨날 물에다가 타가지고 그냥 물처럼 마시거든요. 아이고, 이거는 앞으로 샐러드에 먹을 발사믹 식초. 이건 이렇게 흰색 계란이에요, 흰색 계란. 너무너무 이쁘지 않나요? 샐러드에 넣을 한우 등심. 이거는 손질 어린잎 채소 믹스인데 제가 이거를 한 개를 산 걸로 기억하는데 주문이 잘못됐나봐요. 샐러드에 넣으려고 구입한 치즈. 비프 탈리아타 샐러드를 해먹을 겁니다. 요거를 보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건강 프로젝트의 첫 번째 끼니입니다. 비프 탈리아타 샐러드. 되게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시켜 먹는 그 비프 샐러드의 맛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100점 만점에 100점인 요리입니다. 숨이 숨이 발 치워요. 숨이 발 치워요. 몸무게를 재봅시다. 40.2네. 원래 제가 38이었는데 지금 2kg를 찌워가지고 40이 된 거고 제 목표는 5kg를 찌우는 거라서 43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27분. 9시 반이니까 10시 반까지 딱 1시간 정도. 솜이 산책을 시킬 겸 저도 걷기 운동 1시간을 하고 점심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10시 27분. 1시간 산책 인증. 짜란, 저는 석류물 한 컵을 원샷을 해줄게요. 산책하다가 솜이 엉덩이에 똥이 아주 잔뜩 묻어가지고 그거를 씻겨주느라고 솜이 목욕을 시켰고, 요 나물밥상 차리기랑 요 종가밥상, 요 책에서 점심밥을 고를 겁니다. 이거 봐, 엄청 어려워. 다음에 하고 콩나물밥. 콩나물밥 맛있겠다. 72쪽. 특별하지 않아 더 반가운 초간단 별미밥. 콩나물밥을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재료들 집에 없는 거 사러 마트에 장을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짜란, 이렇게 사와야 될 거를 다 적었고 지금 바로 사러 가도록 합시다. 배고파. 벌써 12시예요, 여러분. 책에 집간장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요 유기 전통 간장을 샀고, 그리고 들기름도 요거 샀고, 천일염도 샀습니다. 난생 처음 천일염 사봄. 우와, 냄새 장난 아니다. 지난 병원 브이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인스턴트 식품이랑 밖에 사먹는다고 걱정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아, 직접 해먹어야지 해먹어야지, 운동해야지, 규칙적으로 생활해야지 하다가 이제 진짜 마음먹고 한번 해보려고 건강찾기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진짜 낮잠 자고 싶은 거 겨우겨우 참고 조금 쉬다가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오빠 올 때가 다 돼가지고 오빠 오면은 같이 근력 운동을 하고 콩나물밥 남은 거를 또 저녁으로 같이 먹을 겁니다. 오빠. 응. 오빠가 좋아하는 깻잎김치 했어. 아, 그래? 아, 응. 나 너무 설레네. 솜이 오늘 1시간 산책했어. 아, 어쩐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순해져 있구나. 대박이지? 응? 보자마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꼬리만 대충 흔들고. 솜이 오늘 두 번째 똥 쌀 때 끝부분에 약간 설사했어. 아니, 이거 진짜? 응. 아니, 또 그러면 병원 가봐야 되겠다, 다시. 그니까. 우리 살아났다. 솜아, 나와. 나와. 나와, 일로 나와. 솜이 지금 너무 아늑해서. 어. 일로 나와. 귀여워. 엄마다. 이게 너무 무거워. 이게 그때 저기 몸이 상체가 앞으로 왔다 갔다 무거워서 내릴 때 얘만 움직여야 되는데 뭘. 소미 엄마가 신기해.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 너무 맛있어 보이지? 어, 비주얼이 진짜 폭발이다. 그치? 근데 왜 색깔이 밥 흰색이 안 돼? 어, 강황밥이야, 강황밥. 아, 강황밥이야? 그래서 노란 거야. 어. 싱거우니까. 엄청 싱거워. 이모가 넣어줘. 근데 이거 양념 되게 맛있어. 맛있다. 흥하다. 어, 내가 치울게. 아니, 냅둬, 내가 할게. 어? 내가 할게. 아니, 내가 치울게, 뭐, 저기.
오늘 고생했는데 쉬어. 아이고, 내가 김을 냉장고에 넣었네. 카드 게임 우리 사왔잖아. 그래. 아, 일단 쉬어. 그 복숭아 깎아줄까? 어. 그래, 몇 개? 아싸. 몇 개 깎아줘? 세 개. 복숭아 그렇게 안 달더라고. 아, 그래? 응. 아, 잔뜩 썼는데 큰일 났네. 이거는 첫 번째 건데 두세 번째가 더 단 것 같더라고. 너 먼저 먹어. 먼저 먹어. 먹어. 괜찮아. 먹어. 맛있네 이거는. 이게 후숙이 좀 더 돼서 그랬을 수도 있어. 웬일이냐? 돈 뽑다더니 갑자기? 근데 아무도 안 해줄 거야. 설마 아니야 진짜. 재료는 다 있어? 아니 이거 마켓컬리에 11시 되기 전에 주문하면 돼. 아 그래? 응. 연어 샐러드 있다. 연어 샐러드. 계란 삼김에 콥 샐러드 해 먹을까? 야문샌도 있다. 그냥 내일은 이렇게 해야겠다. 오늘 먹은 고기 엄청 맛있었으니까 그거랑 이런 단호박이랑 파프리카랑 사가지고 같이 구운 다음에 오늘 만들었던 그 소스 뿌려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샐러드야.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그럼. 아니 음식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안 해먹게 돼. 그치? 내가 그렇게... 그랬거든. 그냥 그렇게 쉽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 너무 어렵다야. 맛있는 거 있으면 때려 붓고 그냥 뭐 다. 그럼 마켓컬리 빨리 주문해야 돼. 오빠 한번 도와줄 거 없을까? 없어 없어. 7시 33분. 어제보다 너무 졸려가지고 30분을 더 잤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 얼굴 엄청 부었는데? 어제 11시에 자는 거는 실패했고 11시부터 엄청 졸리긴 했는데 계속 설치다가 한 12시쯤 잠들어서 12시에 잤고 집 앞에 와 있을 마켓컬리 박스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 퀴고 온 거. 어제 자기 전에 부엌을 싹 정리해놓고 자가지고 부엌이 아주 깨끗하네요. 오늘의 마켓컬리는 이렇습니다. 오빠랑 저의 최애 모닝빵. 오늘은 그냥 레시피 새거 안 보고 어제 해먹었던 거 약간 응용해가지고 해먹으려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요리를 하다 보면 요리 실력이 늘 것 같은 느낌? 뭐야? 일어났어? 더 자지? 깨라는 거 아빠가? 아니야 더 자. 이거 다 하고 깨우려고 그랬는데? 오빠 뭐 도와줄 거 없어? 없어 없어. 눈 로봇도. 주문하신 조식이 나왔습니다. 야, 뭐야 이거? 마실 거라도 저도 좀 해줄게. 이거 완전 타다키 수준이야. 응. 그렇게? 응. 삼합이야, 삼합. 달라먹어. 아, 너무 맛있다. 밖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은 산책을 못 갈 것 같고 오후에 비가 그칠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오전 오후 스케줄을 바꿔가지고 지금 근력 운동을 하고 오후에 날씨 상태 봐가지고 소미 산책을 시키면서 걷기 운동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그 밑에는 이렇게 그날 체중이랑 그날 먹은 거, 운동 시간을 이렇게 적어 놓으려고 오늘 몸무게는 아직 안 재서 지금 재고 여기다가 적어 놓으려고요. 아 잠깐만 카메라 무게까지 같이 나오잖아. 다시 재야겠다. 어제도 카메라 무게 같이 나왔겠는데? 9.8.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나? 뭔가 비가 오니까 국물 있는 게 땡기는데? 역시나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손맛 당긴 음식이 생각나 수제비를 끓이곤 하지요. 오늘은 한번 직접 태어나서 내 생애 처음으로 직접 만든 반죽으로 수제비를 해서 먹어보는 걸로. 그거랑 어제 담근 깻잎 장아찌랑 먹으면 완전히 맛있을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 비가 점점 많이 와. Tell me the truth now. Lay it so. 지금 근력 운동 찾아보다가 요거를 발견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목에 힘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목으로 이렇게. 제가 팔 근력 운동만 하잖아요. 한번 복근도 해보려고.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만. 시작. 30초가 진행합니다. 비가 그쳐가지고 이것만 먹고 소미 산책을 다녀와야겠어요. 산책 아침 산책을 못했더니
계속 놀아달라고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어가지고 오빠 왔다. 어 이거 또 나왔길래 사봤어. 아이고 비싼 건데. 드셔봐. 어때? 맛있네. 맛있지? 나 복근 운동법 발견했어. 일로 와봐. 이건 엄청 싫어 오빠. 이렇게 하는 거야. 맛있는 거야. 두 개. 이거 엄청 싫어. 두 개 하더니 못해 못해. 손이까지 잡아주고 있어요. 너무 좋아. 영상으로 본 거 알아. 손이까지 잡아주고 있어? 봐봐 봐봐. 하나 둘. 원래 어깨가 땅에 닿아야 돼. 소미 트렌치 코트 입혀볼까? 소미인가? 오랜만에? 소미 가을이야. 소미도 가을이 왔어요. 응? 여보, 오빠 뭐 챙기면 될까? 내가 다 챙겼는데? 아니 여보 가방 딴 걸로 하지. 왜? 냄새 배기는데. 아 그럴까? 손 웬만한 냄새라서 잘 안 쓰는 가방 갖고 올게. 비 오면 바로 솜이 안고 들어가자. 응. 솜이 이 옷 입으면 너무 뭔가 엉망진망이죠. 그게 무슨 말이야? 엉망절망. 엉망절망이죠. 비가 또 오냐? 계속 온다 그랬어. 응. 잠깐이라도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응. 한 20분 했나? 뛰어 뛰어. 지금 이게 뛰는 거야? 아 불 끄지 마. 너무 깊게 잠들까 봐. 지금 12시야. 거짓말하지 마. 나 잠 안 들었었거든. 밥하는 거 까먹어가지고 다시 한 거야. 그랬다면 너무 고프다 그지? 응. 수제비 양이 얼마 안 돼. 오빠 좋아할까? 응. 오빠는 수제비, 야. 나는 어제 남은 양념장에 먹는 볶음밥. 아, 이거 반죽을 직접 했다고 하니까 뭔가 감동이다. 그치? 주말엔 오빠가 뭐 해줄까? 주말에? 응.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뭔 찌개든 찌개 끓일 때 넣어도 맛있고. 아, 찌개 끓일 때 넣어야겠다. 우와, 오빠 아이디어 짱이다. 이거 뭐 아이디어 짱이야? 오늘. 오빠 보였잖아요 펴지는 거. 나 이렇게 펴질지 갑자기 펴지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오빠 아까 놀랬지. 아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거 막 이런 게임 하나에도 수상이력이 엄청난데. 부엌에다 두고 있는데. 루미 큐브 보이죠? 오 이렇게 들어있다. 우와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이걸 다 뒤집어서 노래. 아니 이거 무슨 저거 같아. 일곱 개씩 이렇게 쌓아. 엿 같아 엿. 어 일곱 개씩 불려봐. 오육치. 초콜릿 같아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1,2,3,4 5,6,7. 수정이는 표현력이 풍부한 아이구나. 한 사람당 14개씩 타임이 가져가서 자기 맞춘 등이 놓아요. 이제 이 타임이 제일 많은 테이블에 다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 저기요 시간 다 되셨어요. 하세요 나 가져갈게. 가져가세요.
뭐지, 상대방 안 볼 필요 없네. 오빠 지금 급해가지고 그랬지? 응. 진짜 맛있다고. 응. If I left you to your own devices.